자, 2013년이 그 축복의 해예요. 야, 2013년. 예. 즉 5일 근무 기준으로 예. 365일 중에 빨간 날이 116일이나 됩니다. 야, 3분의 1을 쉬는 거네요, 거의. 김국진 씨는 쉬는 날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골프채 닦고. 아, 쉬는 날 뭐 하세요, 집에서? 아, 집에 있어. 아, 집에. 저희는 네. 우리도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 스타도. 네. 기본적으로 좀 제가 좀 라디오 스타의 좀 대세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 치고? 응, 그래. 그렇다 치고. 다른 데 해주기 싫어, 이제. 해주면 안 돼요? 너 그렇다 치고. 대세. 새해는 주현이한테 덕담 한번 할까요? 예. 예. 저에게요, 예. 진짜 한 시원이 반 정도만 따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 셋째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 저 이렇게 계속 쉬다가 너무 착해지면 어떡해요? 요즘 도 약간 착해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착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를 와야 돼. 와야지 사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또 게스트도 여자 게스트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여자 좀 나오자. 머리 긴 게스트. 네. 오늘 같은 날 말고 머리가 긴 게스트가 좋아요. 게스트가 저희한테 얘기하다 제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나오는 사람하고 정반대죠. 정반대죠. 네. 머리가 너무 짧은. 오늘 모든 걸 비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걸 비우기로 했는데 무서운 특집. 다 비운 분들. 야,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게스트로 모셔볼까요? 새해 일출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동진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둥근해가 떴습니다. 네. 그것도 네 개나 떴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특집 먼저